정부 춘천지방 합동청사를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함께 성화를 옮깁니다. 연예인 김보성이 성화를 이어받고 춘천의 명물인 물레길 칸으로도 이색 봉송이 펼쳐집니다. 원래 이 패럴림픽이 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 패럴림픽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뛰게 돼서 영광이고요. 처음인데 잘 뛰겠습니다. 뜨거웠던 평창의 감동이 평창 패럴림픽으로 이어집니다. 제주와 안양, 논산 등 전국 5개 권역과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영국 등 모두 8곳에서 체화됐던 불꽃은 지난 3일 서울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5일 마침내 개최지인 강원도에 입성했습니다. 정부 춘천지방 합동청사를 시작으로 석사 사거리를 지나 춘천역까지 40개 구간에서 80명의 봉송주자가 성화를 운반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시민들의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편견 없이 장애인들과 무사히 잘 치렀으면 고맙겠습니다.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이 최종 성화를 이어받습니다. 춘천올림픽 너무도 국민 여러분들의 너무 큰 관심 속에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또 패럴림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문에 이번 송화봉송하면서 꼭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침내 성화 도착지인 춘천역에 성화가 점화되면서 개최지 첫날 패럴림픽 성화봉송이 성대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성화는 패럴림픽 개회식까지 800명의 주자를 통해 평창까지 2018km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도내에서는 2인 1조로 416명의 주자가 성화봉송에 참여합니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 성화의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입니다.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정선 강릉을 이어가는 성화는 개회식 당일인 9일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평창에 도착합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봉송 행사장인 춘천역에서 강원일보TV의 전윤입니다.